XSFM입니다. XSFM이 뽑은 올해의 게임은 게이머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땡땡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작품입니다. 우리가 이제 그 게임 언론으로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는데 선정위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선정위원단 중에 이경엽 위원장을 모셨습니다. 아니, 안녕하세요. 위원장 이경엽입니다. 2020년 게임 오브 더 이어는 보통의 이제 미디어들이 뽑아놓은 것을 보면 압도적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거의 지배한 평단에서는 한 해가 되었고요. 그 외에는 인디게임 가운데서는 슈퍼자이언트의 하데스. 아, 훌륭하죠. 그리고 매해 평론가들의 이 머릿속을 헤집어놓는 닌텐도의 작품들 가운데서 애니멀 크로싱. 네. 혹은 뭐 여봐요 동물의 숲.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단연 어몽어스. 아. 그리고 서커펀치의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같은 작품이 있었고요. 국내의 팬들이 가장 많이 만났을 작품으로는 아무래도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. 그쵸. 북미와 유럽의 팬들, 저를 비롯해서, 저는 거기 안 삽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폭력 게임이죠. 연혁 그 인류가 낳은 둠 이터널. 본인 출연작. 사랑과 믿음과 소망 둠의 제일은 둠이. 고린 둠 전서예요. 그런데 저희들은 또 한국어 사용자를 위주로 서비스하는 거 아니겠어요? 플랫폼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올해 소개된 게임들. 예. 가운데서 작년에 가장 강력한 인디게임들 가운데서 올해의 게임 후보였던 작품. 훌륭한 소개네요. 저는 이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GOTY가 갑자기 지금 고정 코너가 됐는데, 네. 게임하는 사람들보다는 뭐 갑자기야 세 번째잖아. 네 번째냐? 네. 게임하는 사람보다는 그 게임 잘 모르는데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선정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. 평소에 이제 파케문학관 시간에 게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흘려가듯이 듣잖아요. 예. 그런 게임이 있구나 없구나 하면서. 예, 예.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도 PC이고, 네. 진입장벽도 낮다 보니까, 예. 예, 게임 평소 안 하셨던 분들도 설치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네. 사실 출시일은 2019년이지만 제가 2020년에 GOTY로 뽑은 건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이 게임의 정식 한글화가 올해 열렸기 때문입니다. 다른 게임에 비해서 한글 텍스트량이 엄청 많아요. 어지간한 장편 소설 분량의 텍스트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네. 한글화가 됐다는 게 사실은 이 게임이 한국에 출시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봐도 동일할 정도이기 때문에, 그렇죠. 저는 2020년 GOTY로는 이 얘기를 그 알씨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고, 이 게임의 제목은 디스코 엘리시움입니다. 'In the great city at the end of the world,